저희가 이번 참여 신청, 게더타운에 참여 신청을 할 때, 청소년 발언 신청도 같이 받았는데요. 미리 발언 의사를 보여주신 세 분의 청소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허은혁, 박권, 한태림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우진님은 단상 아래로 이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발언을 이렇게 준비해 주신 세 분의 청소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은혁님, 네, 허은혁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우리나라 교육 문제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허은혁입니다. 교육은 모두나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교육이 이 권리를 이제 악화시키고, 무시하고 입시 경쟁의 심화를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공부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과연 공부가 원래 목표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는 저희가 나아가고 싶은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대학을 가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 때문에 서로 경쟁만을 한다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완화해 나가면 더욱 나은 대한민국 교육 체제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교육의 문제, 그리고 지나친 경쟁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본질에서 멀어져 버린 모습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허은영님의 발언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박권님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권님, 간단한 자기소개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일단 안녕하세요. 이번 게더타운 행사에, 학생의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저는 이번 2022학년도 수능을, 응시한 현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이번 2022학년도 수능은 일단 약간 많이 바뀐 점도 많고, 작년보다 응시생들이 1만 명가량 증가해가지고 약 50만 명의 수험생이 응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평가 체계의 개편이나 문이과 통합 과정과 같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수험을 치르고 있는 그 장수생, N수생들의 존재도 있고요. 그런데 도대체 이 무엇 때문에 황금과도 같이 중요한 10대와 20대의 삶을 평가와 등급으로 이렇게 멋대로 재단하려는 걸까요? 물론 이런 수험 생활이 가치 없다는 말은 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고교 3개년 과정을 겪어오면서 이런 대입 입시 제도와 평가의 본질이 학생을 진정으로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학력 대물림이나 명문대 합격 비리, 능력이 아닌 학력으로 인한 사내 채용 차별, 그리고 인터넷상의 일부 대학을 신격화하거나 뭐 다른 대학을 깎아내리거나 비하하는 그런 등등. 창의력보다는 뭔가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기만을 계속하는 로봇과 같이 그런 고생하는 제 학우들은 이런 결점이 많고 불안정한 입시 제도와 줄 세우기의 압력 아래에서 힘들게 수험 생활을 마쳤으며, 제 주변의 몇몇 친구들은 이러한 악순환이 제 이후에 후대에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게더타운의 앞으로와 활동을 통해서 적어도 대학 특성화 서열 해소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우리나라 청년들이 너무 이 경쟁에 너무 희생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학의 서열 문제 같은 것들이 또 바뀔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는 어떤 협조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또 밝혀주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태림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와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한태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입시 경쟁에 대한 저의 짧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매일은 아니어도 종종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합니다. 특히 성인을 앞둔 이 시점, 저의 책임감의 무게가 올라간 것만 같은 지금의 이 시점에선 더더욱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의 답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산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살아보려는 마음이 있더라도 쉽게 무너지는 제 모습에 그럼 그렇지 하면서 좌절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곤 합니다. 저도 그렇고 모두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일어서고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렇기에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서로 협력하여 함께 나아갈 누군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사실 제가 필요를 느끼고 말과 상관없이 이미 저는 누군가의 도움과 헌신을 통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시 경쟁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입시 경쟁 안에서는 남의 연약함은 결코 내가 도와줘야 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남의 연약함은 나의 기회가 되고 맙니다. 과연 이런 태도가 곧 좋은 사회로 이어진다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저는 입시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제도든 문제가 발생하며 더 좋은 제도를 위한 더 다양하고 깊은 측면에서의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입시 제도로 인한 입시 경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특히 입시 제도 안에서 살고 있는 저에게 또 학생들에게 입시 경쟁은 학생들이 추구해야 할 절대 가치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음을 고민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바칠 대상이 입시 경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학생의 삶이 추구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상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 입시 경쟁이 학생들의 정말 지상 목표인 것처럼 너무 당연하게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라는 데 대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출신 대학은 차별하지만